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맹론 그 2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허공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허공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잖아요. 근데 이름만 있지, 허공은 이름만 있지, 모양이 없죠. 허공은 모양이 없고 또 형상이 없어요. 없어서 허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습니다. 허공을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이다. 여러분이 돈을 탁 벌었어요. 엉엉이 태어나서 돈을 벌었어요. 그 이게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다, 이렇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 이럴 수는 있어요, 생각으로. 근데 실제 내가 취한 겁니까?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가 진짜 내 건가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 아파트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거기 그냥 잠깐 사는 거 아닌가요? 잠깐 빌려, 임대, 그냥 빌린 거죠. 자. 내가 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나는 그냥 월세야,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전부 다 한생 그냥 임대로 사는 거죠. 임시로 빌려서 사는 거지, 실제 내게 있냔 말이에요, 그 집이.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 거다, 내거 아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취할 수 없는데 우리는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실제 가진 거예요, 그게. 가졌다고 관념으로 도대체 뭐가 가진 거예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임금이나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싫은데 내가 강제로 데리고 살았다. 싫지만 결혼을 했다. 그럼 가진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했어도 가진 건가? 그 이게 관념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가진 거냐? 그러니까 실제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티끌 하나도. 물을 내가 이게 내 물이야 이래서 마셨다고 한들 이 물이 진짜 내 거냔 말이에요. 취할 수 없어요. 잠깐 왔다가 빠져나갈 건데요. 이 허공 법신의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면 무엇 하나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게또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완전해요. 완전히 완전한 자비와 사랑, 완전한 어떤 보살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공기를 싹 빼앗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어떤 진공 상태에 탁 집어넣 는다. 그 얼마나 고통이 아니라 죽는 거죠, 그냥. 여러분에게 공기를 빼앗겠다.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주면 나는 숨쉴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 얼마면은 바꾸겠어요? 내전 재산을 다 줘도 내가 일단 숨부터 쉬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막돈 수백억, 수천억 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누가 당장에 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면 당장 죽을 텐데 아니 뭐 100억 재산이 문제겠어요.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숨 쉬는데 공기에게 돈 줘봤습니까? 이숨 쉬는 데 대한 고마움에 대한 배상을 하셨나요? 한 번도 이거 그냥
공짜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공짜로 받았단 말이에요, 공짜로.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돈 주고 사요. 자동차, 뭐 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할 수도 없는 거.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뭐 화장품을 넣어 다니는데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나, 5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다니나,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제 관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왜 이걸 비싼 걸 딱,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은 자동차 비싼 거에서 딱 내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탁 비싼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문딱 열고 딱 내리면 게임 끝이래요. 사람이 그냥 차를 딱 보고 벌써 일단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싼 차를 사잖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돈은 6만큼밖에 못 벌어도 차는 비싼 걸 사야 사업을 할수 있대요. 그래야 이거 뭐 수주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상당히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안 살아요. 내가 남의 눈치 보는 인생만 평생 살아요.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보이려고, 그러려고 한평생 아둥바둥 해요. 그냥 자기면 됐는데 그런 게한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렇게 눈치 보고 산단 말이에요. 주변 인식하며 살고. 그러니까 내면이 허한 거죠. 그 남들의 말이나 눈빛이나 이런 거에 맨날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당당한 자기중심이 없고. 진짜 귀한 거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감사예요, 감사.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자비로운 그 대자 대비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아, 이 공기가 우리를 이렇게 숨쉬게 해준다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놀랍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이 없는 시력이 나간 사람에게는 비할 수 없는 감사함이고 감동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그 영화인가에 보니까 미래에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뭐 계급에 따라서 물의 양을 이렇게 통제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 살짝 봤는데 이렇게 물이 무제한으로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더구나 이 맑은 물이 정말 우리 환경 위기에 미래에 정말 물이 없는 시대라면 물못 먹으면 죽을 텐데 이게 고작 500원, 700원밖에 안 해요. 그 마트에서 물 하나, 500리터짜리 물 하나 사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도 그냥 공짜로 물 먹을 수 있잖아요. 정수기 물을. 깨끗한 정수기 물을. 돈안 들이고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목말라서 죽을 사막에서 사막길을 걷다 목말라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 하나가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내전 재산을 주고라도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물한 모금을 먹어야 되는데 내전 재산을 주고도 안 바꿀 만한 그 귀한 걸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여기까지 오게 된이 물에 대한 감사함, 또이 우주 법계에 대한 감사함, 물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모든 우주 전체, 모든 연결된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나는 왜 남들처럼 뭐 무슨 비싼 뷔페 가서 아니면 비싼 뭐 집에 돈이 없어서 요리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비교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본인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잘 먹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이거는 신세 한탄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어도 너무 심하게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가지 좋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투덜대는 거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진짜 100가지 이상의 너무 좋은 일들 투성이지 않나요? 이제 제가 늘 말하듯이 전국 전 세계 어디든지 가려고만 하면 그 교통비만 좀 내면 거기를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돈만 일부 지불만 하면 음식을, 나를 위해서 완벽한 음식이 탁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 하나에 이 우주 전체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 음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전 세계 각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들이 거기 다 깃들어 있는 그 놀라운 그나밥 하나 이거 먹이기 위해서, 왜냐면 밥상 하나에 전 세계 상표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게 벌써 나이밥 하나를 주려고 벌써 몇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조미료를 만들고 연구하고, 그게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이거 되게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동양에서의 어떤 뭐죠? 이제 조미료? 그러니까 후추? 후추 같은 조미료가 후추가 인도에서 이렇게 생산돼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팔릴 때쯤 되면 이게 이제 100배 정도가 아니라 막 1000배 뭐 어마어마한 그막 돈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후추 되게 쉽게 처먹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쳐서 드시는데, 후추를 너무 쉽게 이렇게 쳐서 먹는데, 그때는 이 후추를 한번 처먹는 게, 제가 진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백만 원 이상, 지금 따진다면 수백만 원 이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이 후추 하나 뿌려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그 당시 후추를 뿌릴 수 있는 집은,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어도 이 후추를 뿌리는 집이냐 안 뿌리냐는 집에 따라서, 후추를 뿌리는 것은 그냥 그 어떤 힘과 돈과 권력의 상징 같은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귀한 어떤 모임 같은 거할 때만 후추 향을 살짝만 넣어도 이 집은 막 어마어마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그 모든 것들을, 그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귀하기로 따진다면 얼마나 이 귀한 것들이겠어요. 근데 그 놀랍게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싸게 주어져 있어요. 물한 모금도 이거 사실은 수천억, 공기도 수백억, 자기 음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놀라운 값어치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도 비싸 하면서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돈으로 비유를 해서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경이로울 정도의 일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놀랍게 감사의 눈물을 매일같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병이 나서 죽어가는 분들 생각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완전해요. 완전하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고, 연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쵸? 연기법을 곧 자비라고 하거든요. 동체 대비심은 바로 연기에 바탕한 자비심이에요. 연기적 자비예요. 연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자비롭게 돕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한히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무한한 도움을 통해서 살려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싼 값에, 너무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눈부시게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모두에게 막 내가 받고 있는 이 감사함을 나누어주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만큼 많은 걸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사한 것에 대한 보답을 이 세상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그 감사함이 매 순간 완벽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완벽함을 감사하지는 않고 그 중에 막 천 개, 만 개는 구족돼 있는데 한 개, 두 개 부족한 거 가지고 욕하고 시비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의 의식에 초점을 딱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막 원망하고 한탄하고 미워하고 이 감사함을 못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까지 감동스럽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놈들이 내가 지금 돈 없다고 무시하나? 내가 학벌이 안 좋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또 빠지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진실을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없다, 부족하다, 가난하다, 못났다 뭐 이런 생각들을 내가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데 내가 생각으로만 그걸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의식은 또다시 현실을 창조해요. 어떻게 창조하냐면 세상은 이대로 있는, 세상은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도움을 나에게 100% 주고 있는데 나에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나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 먹어요. 근데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식당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음식을 가져다 준 모든 존재에게, 일체 존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절에서 와서 공양계 있잖아요. 이제는 공양계도 다 까먹었네. 어떻게 시작하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데 힘쓰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런 어떤 공양계송이란 말이에요. 그 공양계송이 왜 나왔겠어요? 그게 바로 진리, 지혜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식당 가서 내 돈을 지불하고 먹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혹은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세상이 나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식당에 가서도,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피해의식 같은 게 있고 남들이 날 무시한다는 생각에 탁 쌓여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 그분 이렇게 공양을 하시는데 밥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밥이 나오면 그냥 내 밥 먹지 남들 걸 이렇게 관심을 우리는 안 갖잖아요. 근데 그분은 밥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런 일도 신경 쓸 일이 없었고, 그분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막 투덜투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음식을 확 갖다 던지듯이 놨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음식을 놓는데 공손하게 이렇게 얹어줘야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막
거기가 막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바빠가지고 이분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부랴부랴 놓고 가시는데 그걸 보고 사람 무시했다. 그러시더니 또 이렇게 공양하시다가 자꾸 옆에 테이블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만 저 반찬이 없는 것 같다. 그걸 계속 찾으시면서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전에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신부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한 가족이 앉았는데 야, 그 아빠 하나 때문에 그 엄마와 애들이 정말 너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트집을 잡으면서 화를 내면서 뭐 우리 무시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다시 가져오라고 막 던지가면서 막 사장 나오라고 하라 하면서 막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가 근데 그 보살님 뭐 엄마 아들 딸 이들은 그런 아빠가 본인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막 그냥 근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너무 화를 내시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옆에 앉았으니까 처음부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적인 공양할 수 있는 감사의 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하나가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과 투쟁하는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길을 가는데, 그냥 누가 나를 봤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멱살 붙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왜날 째려봤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세상이 그런 거겠어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러한 현실을 창조해요. 계속해서. 그런 현실을 창조해요. 그게 인과응보,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시비 거는 사람을 자기가 시비, 모든 사람이 시비 대상이 돼버려요. 그럼 내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내가 창조해 만든 거거든요. 그게 윤회인 게,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기와 똑같은 파장에 업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곳에서 부모님에게 무시당하고,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세상을 그렇게 막 힘들고 괴롭고 투쟁해야 되는 곳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곳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어요? 그업 때문에. 그럼 그 업이 계속 재생, 재생, 재반복, 재반복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고, 업장이 쌓이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한 생각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무한한 자비심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눈부시게 놀라운 감사할 일이죠. 정말 너무나도.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한없이 괴로운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창조해서 그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한 생을 힘들고 괴롭고 투쟁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괴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본래는 제가 이제 좀 극적인 이제 효과를 하기 위해서 무한히 감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방편이죠. 감사한 곳이다라는 것도 아주 지금 방편이에요. 세상의 진실은 그 허공성, 여기서 말하듯이 허공법신, 허공성이에요. 허공성이란 말은 뭐냐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적인 표현을 하니까 놀랍게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통찰해서 본다면
뭐냐면 거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연이 모였다 흩어질 뿐이에요, 그냥. 그건 어떤 가치가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자기 업에 따라서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라고 해석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상황이라고 해석될 뿐인 거예요. 자기 업에 따라서. 그 세상은 그렇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텅 비어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어요. 진실은. 그냥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내가 뭐 멋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째려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눈빛이 마주친 것뿐이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똑똑 치는 게,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이잖아요. 여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죠. 자기가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정말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 층간소음처럼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부처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고 부처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해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 그래서 연생, 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다. 어제 제가 도노입도 요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견성, 도노라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그건 무생심이다. 본성은 뭐냐? 본성이 뭐가 본성이냐? 무생심, 본래 난 바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났지만,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진짜 자기 본성이에요. 몸은, 여러분은 이제 생겨났다, 내 몸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 몸을 나라고 여기거나, 이 바깥은 바깥이라고 여기거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분별해야지만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와 세계 이런 식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보는 나와 보는 것, 이렇게 둘로 처음부터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 사실은 이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 그냥 이 사실 하나뿐이에요. 내가 분별을 하면, 아,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바깥에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 뿐이지. 또 분별하니까, 아,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내 편,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한 사람 남의 편, 이렇게 분별하는 것뿐이지. 본래 이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차별, 분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한 암, 알아차림, 그것만 있지.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이 생겨난 그대로 사실은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자리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성품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이 허공성의 진정한 자기, 몸을 자기로 알다가, 몸과 느낌, 생각, 의지 같은 오온을 나로 알다가,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아, 이 허공 법신이,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 제한되지도 않는,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수 없는, 하이 전체 통으로 하나인 이 전체가 불이인 이것이 진정한 자기구나 하는 것을 한번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게 견성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가 뭐예요? 무생심, 일어난 바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한 사람은 견성을 했다고 해서 막 경기에 안 끌려다니는 건 아니에요. 끌려다니더라도 문득문득 돌아올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올 마음에 딱 베이스 캠프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냥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했다가 싸울 때도 싸우고 막 분별하고 뭐 세상 살이 남들하고 똑같이 살다가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씩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나를 욕했던 사람 때문에 집에 와서까지 씩씩거리고 그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다가 어떻게 복수해 줄까 생각하다가 막몇날 며칠 그 사람 쳐다만 보면 또 어제 그게 또 생각나고 몇날 며칠 그래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흥분했다가도 생각 이전에 딱이 자리로 그냥 툭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눈앞으로 그냥 타고 와 있으면 순식간에 아무 일이 없어요. 무생이에요, 무생.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까 나한테 욕했던 그 사실이 지금 있어요? 생각에 의지해서 분별에 기반해야만 그게 있잖아요.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이제 이해로만 해버리면 그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아 그거 진짜가 아니야. 이미 지나간 거야. 지금 여긴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끄달려가지 마. 끌려가지 마. 그렇게 생각해도 뭐 조금 도움은 되겠죠.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한번 자기의 진실을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허공법신을 허공법신이라는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딱이 자리에 대한 감이 열리니까 이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럼 이 자리만 딱 돌아오면 그 시끌시끌하고 복잡다단하고 혼란스럽던 세계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아무 일이 없어요.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막 사람들 속에서 막 들썩들썩하는 상황 속에서도 탁이 자리에 와 있으면 자기는 고요한 거예요.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그러니까 목전이라 그러지, 목전으로 돌아오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허공의 비유를 들지만 이 허공법신 이게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거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성을 나도 얻고 싶다 이러시면 얻을 수가 없어요. 본래 얻어져 있는 건데 본래 자기 본래 면목인데요. 그러니까 본분사란 말이에요. 본분사.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 살림살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 먹을 때 그래서 이제 선사스님들 그래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제자가 스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스승이 물을 한잔 마시면서 차한잔 내주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습니다. 거기도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그 제자는 컵 물어보는 줄 알고 그런 컵이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컵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이걸 잡고 이걸 이렇게 잡잖아요. 잡고 가져와서 마시잖아요. 이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 이거 나 아는이라 그랬잖아요. 통째로 보니까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몸은 송장과 같아서 몸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컵을 들수 있느냐? 몸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몸이 하는 게 아니다. 법이 한다. 법이 한다. 이 마음이 한다. 그러니까 이걸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물도 마시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길을 걷고 공부도 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알고 맛보고 이게 맨날 늘 쓰던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이미 이걸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100%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공부가, 이 깨달은 공부가 어떻게 뭐 대단한 걸 수가 있어요. 대단하다면 전부인 것이고, 즉,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대단하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깨달음을 오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인 흉내 내는 사람들, 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 도인인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도를 확인하고 나면은 전부 다가 도인인데요. 아직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부처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착각만 깨주면 되는 거지, 착각만. 그래도 스님, 저는 부처를 깨달은 사람이 부러워요. 뭐 부러울 수는 있겠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부러워요. 부처를 가지고 지금 부러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부처가 나는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그것이 부처를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100%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이 허공을 잡을 수 없잖아요. 원래 우리는 허공에 있으니까 이 허공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찾고 싶잖아요, 그죠? 성품을 찾고 싶잖아요. 눈으로 딱 봐서 아, 겁두껑 찾았다 하듯이 아, 부처 찾았다 이렇게 갖고 싶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싶고, 부처를 귀로 부처의 소리를 듣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가져오고 싶고,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체험하는 모든 방식, 내가 세상을 아는 방식은 뭐였어요? 눈으로 봐서 알고, 소리를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 알고, 맛봐서 알고, 감촉 느껴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식이라 그러죠. 육근이 육경을 촉해서 일어나는 의식, 육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확인하는 방식은, 이 법은 육근과 육경이 아니잖아요. 육근, 육경, 육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탕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즉, 이 본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확인하기 어려우냐 하면, 습관이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는 것밖에 모르냐면, 육식, 알식자잖아요. 알식자, 육식. 눈으로 봐서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봐서 알고 싶어서 눈에 힘을 주고 찾아요, 불성을. 바깥으로 자꾸 찾아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냄새 내보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으로 딱 정리하러 간단 말이에요, 불성을. 그런데 이 불성은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잖아요. 스님은 아니면 뭐 부처님은 아니면 큰 스님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랑 다른 눈으로 보시겠죠? 이게 다 보면 전부 다 불성으로 보이겠죠?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고 연등은 연등으로 보이고. 이거는 그런 눈이, 눈에 예를 들어 이 눈이 이 안구가 깨닫고 나면은 갑자기 뭔가 어떤 막 하나가 걷어지든지 아니면 뭐 하나가 법을 보는 뭔가 막이 하나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는 내 눈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돼. 둘로 나뉘어야 되잖아요. 내가 저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 둘이잖아요, 둘.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어떻게? 눈이 눈을 확인하는 것처럼. 눈은 딴건다볼수 있어요. 근데 눈이,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눈알을 본적 있으세요? 눈이 눈을 어떻게 확인하죠? 눈이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아, 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걸 통해서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찾아 동네방네 막 전국을 다 뒤졌는데 봄을 못 찾고서 풀이 죽어가지고는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매화꽃이 피어있다 그러잖아요. 매화꽃을 보고서 봄이 왔구나라고 아는 거지, 봄을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매화꽃이 바로 봄이지. 그러니까 따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 따로 찾으려고 하면은.
당연하겠죠. 불성을 따로 찾으려고 한다? 눈으로 봐서 알려고 한다? 이렇게 따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광반조라고 하죠. 문득 돌이켜서 뭐 이렇게 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알려고,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저것을 알아야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게 깨달음인데 어떻게 내가 깨달아야지 할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심을 강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삿된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하면 못 깨닫는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삿된 생각은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고 남들 위해 좀 군림해 봐야지, 내가 좀 잘난 척좀 해봐야지, 내가 도인 행세를 해서 저 사람들을 굴복시켜 봐야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삿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도를 가지고 뭐 써먹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공부해서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으로 나는 남아봐야지. 저 어리석은 중생들 사이에서 나는 깨달은 저 윗전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게 바로 둘로 나누는 자기라는 아상,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삿된 생각으로, 그렇게 둘로 나뉘는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점점 깨달아야지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 삿된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둘로 나누는 게 커지는 거죠. 자기 안에서는 자꾸 둘로 나누는 거, 내가 깨달아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내 도반들 보니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깨달았다는데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지, 뭐 이런 식의 것은 발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자세는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탐구, 순수하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되겠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나의 괴로움을 한번 해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지를 한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순수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이런 어떤 순수한 자기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 이게 진정한 발심인 거죠. 거기는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그런 아상이 따로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단 말이죠.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자기가 쓰고 있는 게 마음인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지 하는, 이게 마음인데 뭐지 하면서 바깥으로 뭐지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뭐지 하는 이 문제가 곧 답인데, 뭐지 하는 이건데, 뭐지 한 다음에 갭을 두고 그 답을 찾으려고 바깥에서 뒤진단 말이에요.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뭐지 하는 이건 뭐예요? 뭐지 하는 이놈이 뭐냐? 이걸 회광반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항상 문제가 답이에요. 이 먹고 해서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먹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이 먹고가. 이 하면 이게 벌써 법이에요. 답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오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가 하나를, 내가 법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말한다면 뭐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불교적인 역사 속에서 무아라는 가르침 때문에, 또 힌두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나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뭐 소스라치게 싫어해요. 그 참나라는 표현을 쓰면은 막 삿된 외도라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그저큰 스님들, 저 선사 스님들이 막 참나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법회 때 하시는 걸 가지고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참나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라면서,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냐라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지금도 많겠지만. 그건 뭐 교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교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불교에서는 참나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고, 그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방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런 방편을 쓰려면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반발하는 자기들은 무슨 방편을 쓰는데요? 자기들이 말을 한번 뻥끗했다 하면 그게 전부 다 틀린 말이거든요. 말은 진실을 100% 담을 수 없어요. 말은 무조건 허물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 아니기 때문에. 분별 이전이기 때문에. 분별 이전을 분별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분별의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스님들의, 선사 스님들의 법문은 전부 다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스님들, 선사 스님들끼리도 옛날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 선사 스님들끼리 보면 웃겨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아집이 강한 것 같고, 서로를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화합하고 자비롭지 못해 보여요. 꼭 선사 스님들의 어법들이. 이 스승이 저 스승을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편을 쓰는 거 가지고 막 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됐다고 막 치고, 저런 방편을 쓰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치고, 심지어 제자가 스승을 막 치고, 요즘 스승은 다른, 뭐, 심직시불을 했다가, 요즘은 스님께서는 비심비불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조가, 아, 그 노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칠 일이었구나. 자기는 그거 하라 해라. 나는 심직시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사스님을 쉽게 말해, 깐게 아니에요. 내려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저 제자가 어떻게 스승님을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선의 어법이에요. 어디도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 모든 걸다 깨뜨리니까. 그러니까, 저 스님의 방편을 내가 아니다라고 깨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깨야 돼요. 모든 걸다 깨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말도 자기 스스로 또 결국에 항상 깨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진짜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실은 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 초기에 보면 무슨 뭐 우두종 계열 또는 이제 육조 마조 이쪽에서도 마조에서도 홍주종, 마조 쪽으로 홍주종 계열이 있고 또뭐 신수 쪽 계열이 있고 뭐 이렇게 몇몇 계열의 선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여기는 무슨 종이라고 하고 무슨 종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하고 막 논사들 얘기를 보면 막 이것이 세 가지 막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그냥 방편이 다른 거, 어법이 다른 거지, 방편이 다른 거지,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의 특징, 이거의 특징, 이거의 특징에서 이제 다르게 말하겠지만, 그건 이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 방식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걸 깨기도 하고 저렇게 말한 걸또 깨기도 한단 말이에요. 부처, 성품, 마음 이렇게 했다가 그걸 또 깨는 스님도 등장을 하고요. 새가 우는 게 저게 바로 법문이다. 이랬다가 새가 우는 게 어떻게 법문이냐 이렇게 하는 스님도 있고. 물 흐르는 저 도랑물이 법문을 하는구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스님 말이 맞는 거지? 이렇게 보지만, 그냥 딱 법을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올바르게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전부 다 깨뜨려야 될 것들이에요. 왜?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 말이 떨어지는 낙처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말에 얽매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법문 듣다가, 스님들 법문 듣다가, 특정한 한마디 말이 꽂혀가지고, 그걸 자기 좌우명처럼 막 붙잡아가지고, 스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그거를 이렇게 애지중지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어떤 하나만 딱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말이 떨어지는 낙처가 뭔지 늘 거기 하나에, 그 공부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부처를 찾고, 따로 부처를 찾아서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부처를 찾는 그놈이니까 계속 부처를 찾다가, 하루 종일 부처를 찾다가 뭐지 하고, 이게 눈 깊고 혐 없듯이 색상의 미숙법을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 분별의 방식으로, 내가 저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가 저것을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둘로 나뉘는 방식으로 찾다가 문득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찾고 있는 이놈,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찾고 있는 이게 다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들이 단지 마음 하나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며, 마음 떠나 부처가 없고, 부처 떠나 마음이 없다. 먼저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나 전불후불이 단지 마음 하나를 말씀하셨다. 모두 어떤 부처님이든 전부 다이 진실 하나, 마음 하나, 법 하나, 그걸 뭐 마음이라고 하든, 진실이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담마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주인공 불성, 열애장, 열반, 해탈, 자성청정심,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선에선 주로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모든 전불후불이 이 마음 하나를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시불이다.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가 곧 마음이며, 부처가 곧 마음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 떠나 부처가 없다. 심외 무불이다. 마음 바깥에 따로 부처가 없어요. 마음 부처 떠나 마음이 또 따로 없다. 부처, 마음, 해탈, 열반, 본성, 진여, 여여,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반야, 해탈, 전부 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만약 마음을 떠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부처를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어디에 있겠어요? 평생을 부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찾는 그놈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이 부처라는 견해, 이게 이제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죠. 법상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부처라는 상, 부처라는 견해, 그 견해로 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공부를 방해해요. 그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염된 부처라는 견해에 본인이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사로잡힌 줄도 몰라서 거기에 스스로가 묶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그거예요. 저희 은사스님을요,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아직도. 은사스님, 이제 제자분들의 설법이나 법문이나 뭐 이런 걸 들어보면 법륜스님도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엔 좀안 하지만. 그 은사스님에 대한 온갖 정말 막 진짜야 진짜 싶을 만한 그 약간 그 도인, 이분이 확 놀라운 도인이다 싶을 만한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막 심지어 이런 말도 있다니까요. 그 경주 남산 철령사 계실 때막 억수처럼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쪽에서 스님이 이제 이렇게 우산도 안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방에 쑥 들어오는데 비한 방울 안 맞았다더라. 뭐 예를 들어 또뭐그 철령사 땅을 살때그그원 주인이 절대 땅안 판다고,
안 판다고 이 땅이 얼마나 훌륭한 땅인데 이뭐 무슨 남산에 전기가 있고 이런 땅인데 이건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 스님께서 팔으라고 여기 도량을 읽어야 된다. 했더니 안 판다고 하면서 그 노장 노, 노 어르신이 그러셨대요. 저 태양을 한번 갈라보면 내가 그때가 팔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서둘러 뛰어오셨대요. 뛰어오셔가지고 큰스님한테 막 절을 하면서 제가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 해가 선명하게 덩그랗잖아요.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중간에 구름이 이렇게 가로로 딱 질러 지나가면 위아래 해가 딱 갈라지는 것처럼 딱그 장면을 보고는 그 어르신이 해를 갈랐다고 와서 파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 그리고 뭐 하다못해 백두산을 이제 백두산 정상에 이제 신도님들하고 막 갔는데 1년에 몇번 천지 전체를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들으시고. 근데 큰 스님께서 주장자를 들고는 막 이게 주문을 막 외우셨대요. 이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그, 하여간 그 저한테 얘기해 줬던 그 스님 제 사, 저, 저, 그 조카 상자 되는 스님인데 그 스님 말로는 이거 아무도 안 믿을 거라면서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이게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스님께서 연불 하니까 옆에 신도님들이 우르르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연불을 막 따라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구름이 싹 거친 게 아니라 이렇게 착, 착, 착 이렇게 팍팍 거치더래요. 그러면서 막 신도님들 옆에서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나중에 박수를 치고 뭐 하느라 뭐 이랬다고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막 온갖 하여간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때 이제 막 되게 신기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그냥 그 당시 이제 그 관에 대한 다양한 어떤 담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소승의 다양한 담론들이 이제 있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나름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책을 찾아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저기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 가지고 스님이 보통 돌아오시면은 그냥 이런저런 뭐 절에 별일 없냐 뭐 이런 거 물으시는데 갑자기 그날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계속 걸으시길래 이렇게 따라갔는데 거기서 관에는 내관과 외관이 있다. 그러면서 내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외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그 관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되게 뭐지? 스님이 내 마음을 읽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그 스님들한테 가서 약간 이게 막 자랑 비슷하게 스님 도인 맞나 보다. 내 마음을 읽은 것 같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옳고 그름 그게 맞고 틀리고 또는 그게 뭐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처럼 우리는 당대에 계신 분도 이렇게 이제 막 신의적인 이야기들을 막 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2500년 지났잖아요, 부처님은. 그 얼마나 그 과장이 이제 붙고 붙고 또 붙었겠어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위인들은 전부 다 뭐, 아래서도 태어나고 뭐, 태어나자마자 막 마을이 들썩이면서 우는 건 기본이죠. 뭐 오줌을 싸면 막 전체가 막 한강이 되고 막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뭐 짐승이 갖다 키워주기도 하고 뭐 별의별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막 언어를 다 띄고 뭐. 2500년이 지나면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더구나 인도에서는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신도님들과는 괴리된 스님들만의 교학을 연구하는 불교, 부파불교가였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신도님들에게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우러르는 존재밖에 안 됐던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엄청난 놀라운 신같이, 신적인 존재처럼. 그래서 부처님에게 뭘 바랬느냐? 내가 원하는 걸다 들어주는 분. 이런 어떤 신격화된 그런 부처님을 원했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막 어마어마한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힘든 걸딱 보고 와가지고 딱 고쳐주시고 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다. 깨달으면 그 깨달은 사람 손만 만져도 병이 다 낫는다. 저 윤서스님 탁구공원에 대각사 계실 때, 종로 대각사 있을 때 탁구공원에 산책을 하시면 그렇게 높아 어르신들이 쫓아다니면서 손 한번 잡아달라 그랬대요. 손 한번 잡으면 병이 다 낫대요. 젊었을 때. 그런 소문이 이제 막 도는 거죠. 그런 소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의 깨달음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사람들은. 아, 손만 잡아도 나, 여러분, 손만, 부처님 손만 잡아도 낫는 거는 애교죠. 여러분들은 뭘 원해요? 대웅전 가서 탁 1,000원 올려놓고 남편 진급과 자식 합격과 우리 집에 대박과 우리 집값이 막 몇 억이 뜨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님이 올려놓고 기도했던 염주를 이렇게 탁 주면, 100일 기도하고 부처님 자리에 올려놓고 기도한 염주입니다 이렇게 주면, 왠지 모르게 이 염주엔 더 뭔가 어떤 힘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요즘은 안 하고 다니는데 예전에 단주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단주를 하고 다니면 이제 우리 장병, 우리 군에 있을 장병 친구들이 단주 하나 너무 가고 싶다래요. 그럼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역해가지고 몇 년 지나서 찾아왔던 친구가, 스님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몰라 그랬는데, 스님이 하고 있던 걸 절 주신 거예요. 이게 하도 오래 안 풀고 있어가지고 이게 달고 달아가지고 나중에 터져온 그날이 제 인생 최고 위기였다고. 이 터진 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끈을 다시 사가지고 다시 묶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던 염주를 줬다고 해서 거기 뭔 영음이 더 들어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믿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겠지만, 스님 손 한번 만져주세요. 기운 좀 받아가지고. 손 한번 잡아줬다고 기운이 뭐 전달이 되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부처네.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부처님 저 높은 절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면서 막 10kg짜리 5kg짜리 그 할머니들이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부처님 전에 탁 올려놓고 나서 엄청난 가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순수한 신심을 제가 막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신심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높죠. 왜 그렇겠어요? 내가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신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는 될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든든함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아, 부처를 바깥에 있는 부처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둘로 나누지만 않는다면 더욱더 힘은 더 강해지겠죠. 자기를 믿는 거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당연히 더 잘 이루겠죠. 당연히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겠죠. 지금 좀 시련이 오더라도 부처님께 딱 맡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앙심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그런 측면만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복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둘로 나눠놓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피를 준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왜곡된 불교를 가져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불교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불교의 깨달음 하면 부처님께 가서 기도만 해도 뭐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뭐 어른 스님들이나 많은 이제 나름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고 법의 안목이 밝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뭐 안 찾아다녀 봤겠어요? 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많이 찾아봐 다녔죠. 저도 출제가 뭐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막 그런 분들만 찾아다녔겠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심지어 막 외도의 수행처에도 여기저기 다녀봤었어요. 제 20대 때 같으면. 지금 유명한 그 외도 유명한 이런 데도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었고, 이런 데가 여러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때는 이제 우선 질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건 이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드나 싶어가지고 호기심에도 가보고 그때 뭐 되게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아, 이 공부가 그런 게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안목이 쓴 다음엔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이제 스승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었죠. 근데 제가 만난 그런 분들은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막 신비적이고 놀라운 도수를 부리고 눈을 탁 보면 뭔가를 다 알아차리고 미래를 알고 뭐 예를 들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어르신 같고 그냥 자비로운 그냥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성격이 예민하던 사람이 깨달으면 그 성격 예민한 성격 어느 정도 그대로 있어요. 또 저는 거룩한 얘기 한참 하다 말고서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다가 다시 끊고 나서는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공부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를테면. 그 평범한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런 분들을 뵈면서, 야, 내가 20년 전에 불교 안에는 깨달음이 없어. 이렇게 막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 저는 그건 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는 어마어마한, 도인은 딱 만나자마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뭐, 우리와는 완전 다른 그런 걸 도라고 생각해 놓으니까 그런 도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거 자꾸 눈에 띄었단 말이죠. 이것저것 막 그냥 막 온갖 것들 막 관심을 가져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다 보니까 확실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외도인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안다니까요? 본인이 가슴으로 다 알아요. 그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그래가지고 남아있었다는 얘기를 다 해요, 다.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이 얘기 안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 가슴이 먼저 알아요.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요. 그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게 진짜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허니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수준 이하거나, 이건 진짜 너무 아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양을 중시하니까, 그건 그럴싸한 모양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냥 이 평범한 그러니 이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바른 견해, 불지견,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견해 이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런 자기 마음속에서 삿대게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한 상을 쫓아요. 도인에 대한 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이 외도거나 사기를 치거나 왜? 독특한 척 해야 되니까, 특이한 척 해야 되니까. 제가 이상한 명상단체 많이 다닌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봤을 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대요. 사이비 외도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일수록 도인은 남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걸 강조한대요. 그리고 그 스승은 내가 당신들과 다른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한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도인은. 이 사람들 앞에서 도인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긴장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거룩한 것만 골라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못 하고, 걸음걸이도 점잖게 걸어야 되고, 체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척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인 척, 흉내 내며 살아야 되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상한 외도에 엄청 많은 곳을 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옆에서 봤던 도인들 치고 진짜 거룩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 체하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옆에서 있다 보면. 그러니까 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법에 대한 삿된 관념, 왜? 그게
일반적인 관념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인은 그럴 거야라고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맞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굴복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다고 제가 막행막식 하는 게 도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좀 고요해지고 끄달려가는 것도 적어지고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격도 좋아지고요, 좀 큰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딱 보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특히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자기 공부를 이렇게 펼 사람들, 법을 전하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은 조금 타고난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스승들이. 성격도 원래 좀 원만하고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나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했고 성품 자체가 그냥 원래 좀 원만하고,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포교하고 교화하는데 훨씬 좋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겠다니까요. 옛날 깨달은 도인인데, 분명히 깨달은 도인인데 너무 심하게 막행막식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습은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근데 그러더라도 이 대중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좀 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눈치를 안 보니까 그냥 그래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처음에 잠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 습이 오래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습을, 개인적인 습을 닦는 거는 오래 걸린단 말이죠. 화가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바로 화가 딱 사라지겠어요? 계속 화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신심 떨어지잖아요. 근데 원래 성격 자체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 겉모습 내지는 그 사람의 뭐 이런 것만 보고 그 공부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법만 봐야지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시사해 주느냐 하면, 그냥 뭐랄까, 내 공부만 하면 된다네. 공부만, 여기서 내가 그 공부 도반 그 스승 밑에서 공부만 하면 돼. 자기 공부만. 거기서 뭐 다른 거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공부만 하면 돼요. 그 공부하고 떠나면 돼요. 공부에서 떠나는 거라니까. 이 공부는 하산하는 거예요. 공부에서 뭐 그 스승에게 내가 눈에 들어가지고 뭐 좀 더 뭐 예쁨을 받고 뭐 아니면 뭐 더 인정을 받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딱, 나도 공부만, 나도 저 사람이 만약에 그 현실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오케이. 난 이 사람 밑에서 내가 딱 이익 챙기게, 이게 좀 안 좋은 말인데. 내가 공부하겠다 해서 딱 법만 보고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스님 중에도, 현실을 봤을 땐, 좀 위태위태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저런 건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싶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안목은 확실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안목은 딱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공부하는 데는 뭐 그냥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한 안목, 또 깨달음에 대한 안목,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해줘요.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여기저기 딴 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몇십 년 허비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을 좀 단축해주고 내가 내 공부만 해나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막 돈에 대한 엄청난 막 이렇게 막 부풀려진 환상, 그거를 빨리 깨야지만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여러분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난 사람들이 오면 100%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처음에는 막 환희심이 났는데 그게 쓱 사라지고 나서는 너무 괴로워해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전부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성품을 확인한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분명한데
현실이 조복이 안 돼요. 현실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별에 끌려다녀요. 물론 끌려다니다가 딱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계속 끌려다닌다는 게 이게 이건 도인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란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깨달았으면 남들과는 다른 의식 상태. 항상 깨어있는 의식 상태. 항상 휘둘리지 않는 어떤 딱 어떤 그 삼매의 상태 같은 어떤 또 다른 어떤 한 차원 높은 의식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은 내가 깨닫고 나면 뭔가 항상 감사, 감동, 막 환희심에 넘쳐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환희심에 넘쳐 흐르는 삶이 지속된다? 그거는 병이죠, 병. 그 조증이 아닐까요? 그러다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왔다 가는 경계예요, 그런 것들은, 환희심은. 그리고 그냥 평상심이라니까요. 그런 안목이 딱 밝혀져서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에 이제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지. 더 이상 심하게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나 도노 점수라고 해서 한참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그 수행에다가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부에다가. 그러는 게 진짜 공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환상이 딱 깨지고 나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첫째,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런 집착. 이게 너무 심해요. 왜? 로또 당첨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로또 당첨되면 내가 완벽히 뒤바뀌겠지. 이걸 꿈꾸니까. 내면이 완벽히 뒤바뀌는 거지.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뒤바뀌어서, 뭐랄까. 궁금한 게 사라져요. 다 안달까? 내가 누군지는 알고 세계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궁금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한 세상 푹 쉬게 된달까? 근원에서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할거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박에 깨달아서 내가 로또 당첨된 것처럼 이제 나는 속 편하게 살란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 생각을 포기하면 공부도 빨라져요. 그런 상을 딱 내려놓고 공부하면. 아, 내가 이 너무 좋은 공부니까 나 그냥 평생 하겠다. 담담한 마음으로. 아, 이 좋은 공부 내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그냥 평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 이제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막 놀라운 어떤 막 색다른 체험 같은 게막 계속돼야 된다는 이런 상을 쥐고 있지만 않으면. 안 그러면 그 체험에 대한 상을 쥐어가지고 이거를 추구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많은 공부인들이. 옛날에 한번 깨달았다는 사람도 그것도 체험하려고 거기다 시간 다 허비해요.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이걸 없다고도 할수 없지만 여기에 너무 어떤 상을 환상을 품고서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 진짜 공부를 놓쳐요. 진짜 공부는 체험하고 말고가 아니라 늘 있는 이것을 늘 뭐랄까 여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법에 자기 살아있음에 자기 어떤 생명에 자기 마음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문득 이 자리를 감을 딱 한번 잡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그냥 익숙해지는 그리고 분별은 이제 조금 이제 낯설어지는 분별보다는 이제 이 자리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의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다고 해서 막 단박에 확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어떤 분들 보니까 한번 딱 견성하고 나니까 너무나 놀랍게 달라졌다라면서 남편이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더라, 뭐 혜택을 받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번 했다 보니까 막또 거기에 또 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잠깐 그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지나면, 아이, 스님, 이 남편이 자기 공부해서 어떤 체험이 있느냐 하면서 막좀 좋아진 것 같더니 또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 이제 하나하나. 차츰차츰 좋아진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차츰차츰 좋아져요. 딱 깨달으면 돈으로 몰로 오지만 점수라고 해서 차츰차츰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를 늘 관하게 되고 윗바사나가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흐르는 윗바사나에 이렇게 우리가 딱 안주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